이놈들 GTA5는 사실 말 못할 큰 단점이 있어요. 그것은 바로 게임성이나 스토리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핵이 너무 많다는 것. 뭐 상대방을 튕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가둔다던가 내 통장의 돈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더 넣던가.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세 발에 피고 별게 다 있습니다.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초대액, 관전액 뭐 별거 다 나왔다 왔는데 정말 끔찍하죠. 이 상황에서 락스타 직원분들은 GTA6를 만드느라 바쁜지 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혼돈의 세션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. 이거 안되겠군요. 사람들이 전부 다 접기 전에 제가 해결법을 말씀드릴게요. 바로 이거죠. 화이트리스트 프로그램.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GTA5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컴퓨터의 보안을 강화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안전한 거예요. 이것을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.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영상을 내리겠습니다. 제가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. 900 클릭. 다시 한번 더 900 클릭. 이것을 여기다가 압축 풀어줄게요. 들어가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.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.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고서 GTA5를 실행하시면은 누구도 저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. 참고로 여러분들의 PC 방화벽은 항상 키고 있어요. 있어요. 그거 끄면 안 되는 거예요. 나 이제 필요가 없다. 그러면은 다시 눌러서 빨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근데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IP를 쳐주시면 됩니다. IP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내 IP 치시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. 자 예를 들어서 111111111 구입 클릭. 그러면은 여기 이제 허용된 인원이 한 명으로 나오죠. 얘를 없애고 싶으면은 그냥 없애버려요. 이렇게 딜리트. 이제 다 설명은 끝났습니다. 추가로 핵쟁이가 없는 건 좋지만 혼자서 게임하는 게 외롭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놀러오시면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 I just wanna stay bad, stay mad,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. I ain't gonna take that, stay back, I'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. I ain't gonna lay back, pray that someone's gonna help me, ain't nobody like that. I ain't gonna wait, that's all fact, give me one shot and I'll never get the throne back.